말을 굉장히 빨리 하신다. 좀 천천히 할게요. 아니, 말 원래 좀 빠르시잖아요. 그죠? 예, 좀 평소 그래요. 말할 때. 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앞서 얘기 드린 인사청문회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청문회 기간마다 많이 언급이 되는 이야기인데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의 반응은 그냥 떨떠름하다 그래야 될까요? 좀 미적지근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지금 전혜영 교수께 먼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예, 뉴스프런치가 시사를 쉽고 재밌고 편하게. 그렇죠. 제가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청문회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떠오른다. 그것도 인사청문회였나? 아닙니다. 그건 이제 오공비리 이른바 청문회였는데 청문회가 국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서 필요한 증언을 듣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현안에 관한 청문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 네.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청문회는 인사청문회입니다. 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좀 살펴보면 2000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고요. 네. 2005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추천이 이제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살펴보면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대상이 있고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이 포함이 되고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경우에는 국무위원 등 총 42명이 대상으로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네.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도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 이 얘기가 불거진 이유가 있는데 자 직접적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권에서 최근에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나 인신공격, 네. 망신주기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안을 주장하고 있느냐면요. 자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을 하자. 그러니까 검증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청문회를 하더라도 비공개 청문회를 하거나 비공개 과정을 거치자는 거고요. 네. 반면 정책 능력에 대한 것은 공개하자.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6월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세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고요.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을 했었는데 네. 무한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역시 문 대통령도 도덕성과 정책 부분을 좀 나눠서 하고 도덕성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좀 비공개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실인사 검증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려는 거 아니냐 대충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도덕성 검증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 물으니까요.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라고 했는데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도 당시 새누리당에서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를 했었는데 당시에서는 또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네. 당에서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국민 여론도 들어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 입장이 계속 변화되는 걸 저희는 국민들은 보게 되는데요. 자 시기가 문제이지 뭐 개선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 공감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지현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예, 저 아까 공감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를 보면은 피의자 조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는 조사 아니라 부실한 피의자 조사. 부실한. 증거도 없이 네. 이제 그냥 뭐 보도 가지고 다그치다가 아닌데요 하면 그냥 백하고 끝나는 걸로 이게 마무리되는 거를 보면서 저런 청문회 왜 하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네. 그러면 시기가 언제냐와 관련해서 지금이 이제 정권 후반기잖아요. 네. 지금 고쳐야 돼요. 만약에 다음에 내년에 정권 바뀌면은 이거 찬반 관련해서 여야 공수도 바뀔 거고요. 정권 재창출이 된다면은 집권 초기에는 집권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얘기는 또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바꿔야 된다면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겠느냐. 네. 뭐 김오수 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수부 장관 다시 재지명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지금 제도 개선이 있어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그렇죠. 관련해 가지고는. 네. 우리가 잘 모를 때 이제 가장 쉽게 참조할 수 있는 게 외국의 입법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찾아봤더니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명하기 전에 신원조사라든지 면담을 되게 철저하게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한을 뭐 2주간, 3주간 이렇게 두면서. 근데 이때 청와대만 나서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백악관이겠죠. 나서는 게 아니라 FBI, 뭐 국세청까지 다 동원돼가지고는 2,300개 조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협의 과정을 많이 거치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거부를 하거나 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준다거나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청문회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의 정책 능력이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는데 평균 이거 다 거치는데 두세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의 제도를 참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그 신원에 대한 어떤 검증해야 될 조항 기준들이 2,300개가 이미 네네. 있다라는 것도 저희하고 뭐 좀 차이점이 아닐까. 8세부터 뭐 외국인 예, 그렇죠. 뭐 불법 체류라 고용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준도 좀 만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협의 과정을 미리 사전에 거친다 이런 말씀도 상당히 귀담아 들을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혜영 교수께서. 저는 이거 반드시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당인 현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자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깜깜이라는 의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밖에 예. 없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렇죠. 그래서 여야가 함께 태스크포스 만드는 것이 박병석 의장 때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야당도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반드시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청문회 제도 개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 청문회가 거의 망신주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019년에 모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야당에서 결혼증명서, 후보자의 암 수술을 받은 일시, 수술 병원 내역 이런 거 내놓으라고 하고 안 내놓으니까 야당 무시하면 퇴장할 수도 있다는 식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도대체 결혼증명서와 암수술 받은 일시 수술병원 내역이 왜 청문회에서 공개가 돼야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너무 사적인 것 아닌가 너무 사적인 지금. 것이고 네. 이게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비공개에서 이 사람이 뭐 너무 아프니까 공직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비공개에서도 이런 거는 함부로 다루면 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걸 공개적으로 다룬다라는 거는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 의원들의 역량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인 새누리당, 국민의힘의 전신에서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 개선 필요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한 말씀 했다고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여야를 전국의 급냉으로 몰아가는 또 다른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다수 의석이니까 네. 굳이 밀어붙이자면 정의당을 포함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은 또 다른 논란만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요. 국회에 들어가서 인사청문회 치면은 법안이 한두 건 발의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법안이 발의됐고 현실에 맞는 안이 뭔지를 좀 국회 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네, 검토하고요. 제가 자꾸 TF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국회의장 주제로 TF를 만든 적이 있는데도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야당도 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아까 제도 개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미국에 예. 보니까는 93년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집에서 고용한 게 드러나니까는 스스로 사퇴를 하고 아. 세금 체납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를 한 그 전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도 개선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스스로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용기와 의회와 청와대 간의 이런 협치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문화라는 게 뭐 탑시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보면 세대교체 해가지고 가장 젊은 사람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식의 전환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만 마련된다면 이 문화도 빨리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미국처럼 제대로 정착이 돼 가는 게 멀지 않았다. 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이건 취재 과정에서 실제로 들었던 얘기 제가 뭐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청문회 제도가 물론 뭐 높은 도덕성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것으로 가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논문 표절 네. 이런 거 문제 안 생긴 것 같지만 표절을 이유로 낙마된 경우도 있고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부동산 투기 네. 예, 이런 문제 또 병역 기피 논란 뭐 이런 거 당연히 도덕성의 흠결이 있는 건데요. 다만 이게 온 국민 앞에서 가족 간의 문제가 확실하지도 않은 의혹이 부풀려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것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장관이라든가 중요한 직을 수행할 때 가족들의 반대에 이겨서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해서 장관 후보자로 한번 검토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장관 말고 차관으로 좀 해 주시고 어떻겠습니까? 차관은 청문회 안 하니까. 예. 협상을 하나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예. 정권 초기에는 그래도 좀 정권의 힘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러면 저를 되도록이면 초기에 좀 넣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제가 실제로 예, 실제로 국회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여야 관계자들한테. 예. 이런 문제는 좀 없는 차원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족들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도 저는 이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여야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 과정을 놓고 계속 파행이 되다 보니까 예. 정작 청문회는 미뤄지고 짧은 시간 안에 여야가 어떤 실력 과시를 하는 장이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검증이 아니라 한쪽은 과도하게 공격하고 한쪽은 과도하게 방어하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좀 어이없는 방어와 어이없는 공격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좀 문화적인 것부터 해서 근본적인 것들 좀 인식부터 다 좀 변화되면서 기준도 제대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두 명이 함께 투신해서 사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가 저지른 그 성범죄가 지금 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다라고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검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를 했다 하는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또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관련 보도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보면서 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죠.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인즉슨 가해자를 구속조차 구속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불쌍한 아이들이 무력감과 공포감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애도한다 이러면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왔고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봤더니 며칠 전에 충북 청주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여중생 두 명이 이제 쓰러져 있었어요. 22층 옥상에서 투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119 구조대가 출발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죄송합니다. 시행을 했지만은 예. 결국 이제 실패해서 아이들이 끝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아이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를 찾아보니까는 둘이 친구인데 한 아이는 가정 내에서 의붓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네. 친구인 다른 아이는 그 의붓 친구의 의붓 아버지로부터 이제 성폭력을 당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친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유서 형식의 메모도 있지만은 그 내용은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이 친구들이 어떤 이런 공포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가족에게 얘기를 하고 성폭행을 당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에서 뭔가 조사는 이루어졌지만은 증거가 없었는지는 그 우리가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예.
체포영장 처음에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어떤 그런 가해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다 보니까는 이 가해자는 그냥 버젓이 일상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것이 지금 다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보도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하고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또 언론의 그동안의 관심도 좀 낮았던 것 같고 자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이루고 끝나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많은 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의 구속영장을 계속 발려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게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검찰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발려 계속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는 기사에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예. 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과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소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둘이만 아는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주변 정황들이 있을 때 이젠 가해자도 지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도 자기 뭔가 뭐 혐의 없음을 항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료들을 냈을 텐데 네. 이것과 피해자 진술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명이 됐다고 보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중 밀집 장소 같은 데서 누군가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 진술 외에 뭐 CCTV라든지 거기에 비치는 가해자의 손동작 뭐 밀접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정황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한 게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는 지난 3월부터 계속 이렇게 반려가 됐거든요. 세 차례. 지난 3월부터.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수사 절차에서 뭐 고소 대리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실무를 접하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돼가지고는 예. 검찰은 직접 수사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수사 지휘를 통해서 내려갔던 것들이 이거는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다시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경찰의 수사권을 존중해주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무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안을 볼 때요. 네. 그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고소를 하더라도 빨리 결정이 안 나오고 수사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는 경찰 업무가 폭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실무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 뭐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평 교수님께서는. 물론 지금 검경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2차 피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전 좀 그렇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를 뭔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저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겠죠. 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다른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더군다나 가장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의붓 아버지지만 가족 내 폭행 그리고 본인이 정말 친했던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라는 것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네. 걸 좀 감안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성희롱, 성추행, 성범죄 관련 부분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수사와 조사 과정입니다. 이게 정말 공정하게 됐고 최선을 다하게 됐고 했을 때 그 과정을 보면서 치유를 얻고 아 사람들이 이런 거 신고해도 되겠다라는 그렇죠. 신뢰가 형성되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는 만약에 또 다른 피해자가 이 사건을 본다면 겁이 나서 과연 신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검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뭐 부모님들이라든가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범죄 혐의에 입증이 되는지도 역시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수사에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좀 강력하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계속 이제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끝에 얘기해 주신 심리치료나 상담치료를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걸 보호할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기도 하네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정확한 그 원인은 우리가 유서를 내용이 공개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이 친구들은 지난 1월부터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리센터에서 치료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수사 과정에서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옆에 동석해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렇게 그 센터 같은데 우리가 해바라기 센터 같은데다 얘기를 하면은 심리 상담도 해주고 여성 경찰관이 근무를 하면서 조서 작성도 도와주고 어떤 법률 과정에서의 조력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센터 가가지고는 심리 상담 받을 때 그때는 내가 안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버젓이 나랑 같은 생활 반경에서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안 보여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언제 내가 이 사람을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뭐 불안감 같은 게 있고 또 그렇게 영장이 기각되고 기각된다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하기에 아 나만 당했지. 사회는 이 사람한테 합당한 처벌을 받지는 않는구나 하면서 뭐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것들이 참 계속 가정폭력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학대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랑 가해자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럴 만한 지금 인프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거나 신변보호 요청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려면은 뭔가 위험 발생을 했다거나 된다. 아니면은 뭐 그런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또 이게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게 그냥 뭐 어느 정도 과태료 내면 되는 거고 뭐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성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심리 상담해주고 수사 받을 때 변호인 동석하 해주면은 끝이냐 이게 아닌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공간도 일단 분리가 돼야 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간을 다투는 문제죠. 사실 어른들이 도와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친구를. 그 법무부하고 검찰 내에서도 인권 강화라든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전문가들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논의를 꾸준히 이어갔듯이 법무부도 그렇고 특히 저는 검찰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건 발생했을 때 그냥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검찰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도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면서 나오는 결과를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댓글에 두 분 자매신가요? 이런 같은 성씨 이름 좀 비슷하세요. 아, 나이가 같아서 자매는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 자매는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